잘하셨어요. 마음이 진해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니 기왕 이렇게 될 거 처음부터 질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부르다가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아, 정말 멋있었어. 양 선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은유리 짱 감사합니다. 양원율 김원서. 자, 은유리가 이겨. 자, 힘내고. 자, 이게 결승전이야. 처음으로 결승 올라왔어. 크게. 가고. 누나, 누나 허벅지를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사라져요. 별로 할 말이가 없는데 많이 아, 조금 아플 수도 있어. 오, 나. 어떻게 아프게 한다는 거야? 자, 양 선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결승전입니다. 이거 단판으로 진행이 돼요. 단순간에 잡혀버리면 은율군이 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네, 어. 장시간으로 가면 은세양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죠. 질 수도 있는 이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경기. 광고 보시고 들잖아. 광고 보시고 들잖아. 30초 후에 광고 보고 찾을까요? 아, 지금 합시다. 지금 바로 봐요, 그냥. 아, 지금 갑시다. 대단하다. 알았어. 야. 자, 알았어. 자, 오늘의 금메달입니다. 은혜들 앞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야! 네, 가족의 마음을 읽는 퀴즈. 단어도 공부할 수 있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진행과 서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푸는데요. 매 순서마다 1등은 가족이 스피드 퀴즈 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와! 야, 첫 번째에서 약간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네. 네. 갑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의 땅이라는 데가 우리 땅이야. 독도. 오시. 택배. 그러니까 음식을 만약에 짜장면 주문하면 뭐가 그래? 와요? 좋습니다. 빨리다. 이거 스프도 만드는데 버섯? 어 무슨 버섯이지? 세 글자야. 송이버섯. 어 그건 앞에 또 한 글자가 더 있어. 양송. 행복해. 대단합니다. 그거 발명한 사람. 발명한 사람? 응. 그 곱슬곱슬 머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아이스크림. 거기 첫 글자. 아인슈타인? 머리가 너무 좋아. 해산물인데 빨갛고 좀 삐죽삐죽하게 생긴 거. 오징어? 그거 말고. 아니. 스쿠이드. 해산 친구. 해산 친구. 개. 딱 부딪히면 뭐가 들지? 뭐가? 딱 치면 뭐가 들어? 파랗게? 멍. 어, 그러지 않게. 멍게? 어! 그렇지. 멍게! 좋습니다. 이게 뭐지? 몰라요.